그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은 네.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이제 제가 100권 읽기를 작정을 하고 100일 동안 아, 100권 진짜요? 읽기를 작정하고 와. 이렇게 하루 한 권 읽는데 네. 진짜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네. 그 이렇게 진짜 하루 종일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주 하루 종일 읽으면서 네. 버스 기다리면서 읽으면서 버스도 놓치기도 하고 또 정류장까지 걸어갈 때도 막 읽기도 하고 또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정말 네. 이렇게 처음에 읽다가 한 권, 열 권, 스무 권, 서른 권 읽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건 내가 왜 읽어야 되지? 40권 읽을 때는 그때까지는 왜 읽어야 되지? 그 의무감에 그 다음에 짧은 거 위주로 네. 또 읽었던 책 위주로 그렇게 이제 쳐내듯이 읽었어요. 네. 쳐내듯이 읽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엑기스를 만나고 네네. 리딩 그런 포인트를 네. 만나고 아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구나 나의 필요한 책이구나 그 다음에 나는 한 분야의 책을 읽었는데 네. 다른 분야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오. 만나면서 아 정말 이렇게 저에게 성장의 자양분을 네네.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 그 이 100일 동안 100권 읽기 하셨을 때 네. 몇 살이셨어요 그때? 그 당시가 26살이었어요. 26살. 네. 그럼 그 당시에는 뭐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직장 다니던 시절. 진짜 다니면서 읽으신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 버스 정류장에서 읽어야 되고 걸어 다니면서 읽어가지고 움직이면서 읽었어야 됐어요. 저는 이걸 그냥 그 하루를 올인하신 줄 알았어요. 하루에 한 권씩. 아, 그렇게는 아니고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일상을 다 하시면서 읽었어요. 이걸 읽으셨구나.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난 독서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이제 독서법 책에 나오면 그런 짜투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도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책을 읽는데 한 달에 두 권 정도 책을 읽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저도 운전 중에 읽을 책, 시동 걸기 전에 그런 어떤 짧은 뭐 명언이나 짤막짤막한 책들,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네. 읽어야 될 그런 책들, 네. 그 다음에 제가 여행 중에 항상 읽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을 읽어서 여행 중에서도 짤막짤막하게 읽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짜투리 시간에 읽을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간절함. 네, 내가 이걸 네. 읽어서 변화되겠다라는 간절함. 그럼 그 당시에 작가님의 간절함은 그 경제적인 거에 나온 거였나요? 그렇죠. 이게 원룸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얼마 만에 탈출하신 건가요? 아, 그게 네. 26살에 이게 책을 읽기 시작해서 네.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5년 걸렸어요. 와, 진짜. 5년 동안 뭐 100일 동안 100권 읽고 그 후로도 엄청나게 읽으셨거든요. 그 후로도 쭉 계속 읽었죠. 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셔보니까 이제 베스트셀러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 베스트셀러가 붙는 책들이죠. 네. 그 책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베스트셀러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네. 제가 책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네. 우리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막 빌 게이츠가 읽어보라고 권했는데 딱 읽었는데 와, 이 뭔 내용이야. 그쵸, 그쵸. 이 책 왜 베스트셀러 이런 적이 그쵸. 있을 많죠, 거예요. 많죠, 많죠. 예. 나랑 안 맞는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급형 옷은 사실 나랑 안 맞을 수 있고 딱히 안 맞잖아요. 근데 고급적인 옷은 고급적인 정장은 나에게 직접적인 맞춰서 엄청 비싼 옷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책도 나에게 딱 맞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에게 딱 맞는 책을 만나기 위해서 다독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권해드리는 거고 그 1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 인생을 바꾼 그 한 권의 책을 만나면 네. 그 한 권의 책이 1도, 5도, 10도, 심지어 50도 이상 책을 읽는 거고 네. 그 인생을 바꾼 그 책은 뭐랄까 내가 명절마다 읽어야 되고 슬럼프마다 읽어야 되고 또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결정하기 전에 읽어야 되는 그래서 왜 꼭 중요한 결정은 오늘 네. 지금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지금 결제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내가 책 한 권 읽고 결정해도 네. 늦지 않은. 신중할 수 있는 진리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긴급한 게 진짜 긴급한 게 아니다. 네네네. 아, 충분히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결정대로도 네. 늦지 않다. 네. 말씀이시죠. 그럼 베스트셀러 중에서 그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많이 나오는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 되잖아요. 네네. 작가님은 그러면 책을 볼 때
주로 베스트셀러를 골라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자신만의 그 책을 고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책을 고를 때, 네. 물론 지금 트렌드이면서 지금 막 소개되고 있는 책들을 당연히 보죠. 보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 작가의 이전의 책들도 보고 또 그 작가가 쓴 책의 분야에 또 한 3권에서 5권의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 분야의 책을, 그 작가의 책을 이렇게 섭렵하면서 좀 지식을 쌓아가는 거고 좀 뭐랄까 저는 좀 꼼꼼하게 읽진 않아요. 책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진 않고 좀 그렇게 속독을 하고 다독을 하면서 한 권 한 권 한 분야의 책을 3권 읽었을 때 이 3권에서 겹치게 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섭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 차원이 다른 통합적 독서.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 독서를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분야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에게 분야가 맞다. 그 분야의 책을 5권에서 10권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데 이게 한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우물파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물을 이렇게 파다 보면 이 우물이 합하여지는 느낌. 그런 어떤 대서양을 막 만나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분야를 막 통합적으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나한테 맞는 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책이에요? 이게 책을 저는 소개팅으로 소개팅?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한 것은 소개팅과 같이 내가 추천받은 책인데 소개팅 나가면 저는 사실 소개팅 경험이 없지만 소개팅을 나가면 나랑 맞는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은 밥도 먹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랑 맞지 않으면 소개받은 사람은 막 욕 속으로 욕하잖아요. 사실 아까 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이 나랑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10페이지 읽고 나랑 맞지 않으면 가감이 덮어서 꽂을 수 있는 용기. 빨리 헤어져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독서 고수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나랑 정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런 책을 만났다. 그럼 그런 책은 진짜 5번, 10번 그 이상 읽어야 되죠. 그럼 일단은 나랑 맞는 책을 만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재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어떤 삶과 또 일과 또 전공과 전문 분야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성이 있어야겠죠. 그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의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아까 베스트셀러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막 이게 좋다고 해서 막 우르르 따라가듯이 책도 막 우르르 따라가는데 그런 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하는 나의 영양소 나의 몸에 필요하는 나의 삶에 필요하는 그런 영양소를 선택하듯이 책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독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독서를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현타가 올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이 책을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뭐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넌 책만 읽고 있냐 이런 얘기도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책을 읽고 많이 안 남겨도 돼요. 원북, 원메시지, 원액션 적용점을 찾는 건데 그 앞서 얘기했듯이 진짜 우리 독서 모임 회원 중에 어떤 분이 시아버지가 막 1년에 논어를 막 10번 이상 읽는데 맨날 잔소리하고 막 싫고 그러면서 인문학 하는 사람 다 저러느냐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은 그런 사람도 있죠. 결국 삶이 안 바뀌면 그쵸. 독서는 말짱 도로묵인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삶이 너무 거창하면 나의 컨텐츠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작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제적인 소득을 얻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또 소득을 얻어내고 이렇게 만들어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계속적으로 고민해보면서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뭐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거 많이 질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책을 읽으면 정말 소득이 늘어나냐 내지는 뭐 나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는데도 뭐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독서를 중단하시고 그
책과 소득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이 책을 통해서 만든 그 책을 통해서 네. 대중성과 콘텐츠와 네. 또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오프라인 서점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이 없어진다는 것은 네. 책이 잘 안 팔린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책이 팔리는 것은 네네. 이건 진짜 대중적이고 트렌드한 거야. 네. 그러면 왜 그게 잘 팔리는지를 분석해서 나의 결과물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세일즈할 수 있는, 네. 판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서점에 가고 인터넷 서점 매일 가다시피 가서 네. 아 요즘 이런 게 잘 팔리구나. 네. 요즘 이번 주는 이런 게 트렌드하구나. 이번 달은 이런 게 팔리구나. 그러면 이런 걸 팔리는 것들을 분석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냥 대놓고 베스트셀러만 읽으면서 네. 이게 왜 잘 팔렸지. 이거 나도 쓰겠다.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네. 이렇게만 끝나면 네. 그 사람은 평생 책을 읽어도 계속 얻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 원룸에서 거의 5년? 6년 네. 동안 이제 쭉 있으시면서 네. 아, 내가 이렇게 뭐 4년, 5년 동안 책을 읽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원룸에 살고 있을까? 이런 네.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행히 네. 계속적으로 희망과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도 네. 나는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고 네. 또 이제 암수술 앞두고도 네. 난 살아날 거야. 더 긍정적인 삶을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원룸에서 매주 도서관에 가서 책을 5권, 또 본가에 가서 5권, 네. 일주일에 10권의 책을 쌓아두고 책을 읽으면서 노트북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네. 후배들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조용히 저 책을 다 읽나? 뭐 한다고 저렇게 하지? PC방 갔다 오면 네. 밤새 저러고 있네. 그런 소리를 이제 선배니까 네. 속으로 했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내고 또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하고 네.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살았을 때 네. 그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형님 책 읽고 싶다고. 그러니까 같이 살았을 때는 네. 그 책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왜 저 읽지? 근데 지금 와서 제 삶을 보면서 네. 아 선배의 삶이 옳았구나. 아. 책을 읽어야 되구나. 그런 것들을 그게 느꼈어요. 이제 몇 년 만의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3년 뒤에 저를 찾아왔죠. 야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같이 살던 형이 맨날 책만 읽던 형이 아니 저 형 뭐 하고 있나 했는데 네. 갑자기 막 책 쓰고 네이버 검색되고 네네. 이러면은 그렇죠. 야 그때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느끼 네. 느끼지 않았을까. 그 독서를 막 하다가 이제 책이 되게 이제 뭐 권태로워지고 뭐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슬럼프 네. 빠질 때가 있잖아요. 독서 네. 자체 행위에 대해서 뭔가 질려버리고 그 독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작가님 어떻게 하시나요? 책을 정말 읽기 싫을 때가 있긴 있어요. 네. 막 책도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럴 때는 네. 뭐랄까 좀 수준이 낮은 책 위주로 네. 심지어 저는 만화책도 막 읽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성경도 1년에 막 2, 3독을 하거든요. 네. 하는데 막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 네. 용어들이 어렵고 그럴 때 막 네. 성경 시리즈, 만화 시리즈를 네. 보면서 좀 수준 낮게 책을 읽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독서 모임 나갔을 때 네. 이분들이 막 인문학, 노너, 니체 이런 네. 것들 읽는데 네. 막 책을 그 고전문만 읽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설서 또 이런 만화책 그러면서 이런 그와 관련된 뭐 니체는 나체다 이런 네. 이런 책들을 막 읽으면서 네. 같이 쌓아가더라고요. 지금 내가 책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 좀 너무 수준 높은 책일 수도 있고 네. 그걸 좀 낮춰서 네. 뭐 고전물도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독서 모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네, 네. 독서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읽은 책들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최근 제가 성장 읽기를 통해서 책을 너무 잘 또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뭔가 내가 뭐 운전 중이나 설거지하나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그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
독서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책 보면 이제 책을 뭐 다독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속독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정독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그 독서를 하고 나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뭐 본계적을 해야 된다 뭐 3P 바인더를 해야 된다 네. 여러 가지 진짜 많잖아요. 네. 작가님 생각하기에 작가님 경험으로 봤을 때 네. 가장 완벽한 독서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네. 자기에게 딱 맞는 독서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독서법은 네. 결국은 뭔가 이렇게 규격화된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네.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것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이 분야로 활동하고 싶어 하면 네. 그 분야의 책을 한 5권에서 10권 정도 책을 읽으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네. 그 결과물의 아주 자근적인 요소는 뭐 블로그 리뷰부터 또 이제 뭐 전자책이나 책을 쓰는 네. 것 그리고 강의나 이런 이렇게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것이 네.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혀요. 사람들이 안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몸에 안 맞아서 뭔가 퍼포먼스가 안 만들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맞지 않은 독서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책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결과물, 성과물을 만드는 것. 그래서 독서는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고요. 그 씨앗을 통해서 아주 올바른 열매를 만들어내서 대중성들에게, 대중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뭔가 결실을, 선물을 만들어낼 수,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나에게 가장 좋은 책은 나에게 맞는 책인 거고. 그렇죠. 나에게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독서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예. 타인에서 뭔가 기준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나의 기준을 찾아서 네.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네. 그 나에게 맞는 거는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소개팅이다. 재능 안경이야. 네. 설렘에 네. 만들어주는 그런 책을 만나고 그런 독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개팅에 성공하려면 많이 실패해봐야 돼.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그거하지만 네. 결국엔 자신만의 독서법이 만들어지지 않나 네,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작가님 이제 아시는 분 많을 텐데 아, 독서로 어떻게 수익할 수 있냐 이거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나 뭐 책을 읽는 이유가 뭐 내 성장 좋고 지식 좋은데 결국에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네. 경제적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네.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한 시간 더 알바해야 되는 상황도 네. 있으니까. 네. 독서로 수익화를 만드는 뭔가 프로세스라든지 네. 물론 방법론적으로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요즘 제가 1인 기업 관련돼서 인터뷰를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일주일에 막 두 팀에서 열 팀 넘게 막 네.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본업에서 뭔가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부족함을 느끼고 네. 책이나 컨텐츠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는데 네. 무조건 저는 독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분야의 책을 읽는데 네. 기본적으로 3권 이상 읽어야 되는데요. 네. 그 분야의 책이 3권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분야를 추천 자체를 안 해요. 네. 시장이 작은 거군요.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분야로서 뭔가 어떤 소득을 올리고 수익화를 만들어낸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일단 처방을 내리고 그리고 일단 내 분야 어떤 분야를 택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분야의 책을 10권 정도 읽었을 때 거기서부터 10권 읽고 나서 뭔가 이미 결정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주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하고 네네. 그러면서 전자책을 만들어내서 구현을 해서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유튜브나 VOD 시장으로 가면서 종이책까지 이렇게 쭉 가면 이 순탄하게 간다면 요즘 월천 하잖아요. 네네. 독서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독서를 통해서 월천을 만들겠다 하면은 네. 뭐 얼마나 시간을 좀 기대해야 될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은 네. 뭐 몇 개월 정도면 될 수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완전 네. 그 0에서부터 출발한다. 네. 저처럼 네. 이제 원룸에서. 가난, 네. 또 원룸, 네. 그 다음에 암수술 폐업 네. 0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네. 도서관에 가서
그 블로그 관련된 책부터 한 10권 정도 읽는 거죠. 오.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블로그에 리뷰를 시작을 하면서 네. 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대중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컨텐츠화를 만들어내고 네. 전자책과 그 다음에 이제 강의나 컨텐츠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 만들어내면 요즘 뭐 제 주변에 이렇게 0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손쉽게 막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 근데 그분들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막 석사, 박사, 교수, 학위를 만들어낸 사람이 네.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은 막 20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성과를 내고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도 네. 충분히 지금부터 하더라도 좀만 열심히 하면 3개월 만에 충분히 네. 이렇게 네. 만드는 어떤 결과물,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한 분야의 책을 내가 여러 권 읽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내 전자책을 한 권 쓰고 네. 뭐 그걸 뭐 바탕으로 해서 뭐 VOD라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몰라도 그 학습이 이루어지고 네. 그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요즘은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2억이 100만 원을 못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네.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2억을 판매를 했는데 네. 이런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네. 조회수가 안 나오더래. 네. 근데 내가 네. 0에서 출발했는데 네. 100만 원을 번 내용을 네. 올리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리고 네. 그 비법을 비용을 판매하니까 네. 2억 기술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었대요. 그래서 아 지금 내가 0이지만 요 기술, 여기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면 네. 그거를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면 뭔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저도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네,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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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기성준 작가의 채널에 오시면 네. 또 이렇게 제가 독서와 네. 또 이렇게 글쓰기를 통한 수익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제 채널도 와주시고 네. 우리 작가님 채널에서도 네. 많은 구독, 좋아요를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럼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고 또 몸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네. 또 제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그 어려운 그 과정들을 독서를 통해서 극복했고요. 또 0에서 출발해서 충분히 단기간에 월천 또 그 이상 벌어들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들의 모든 뿌리와 씨앗이 책이었어요. 그 책이 읽다 보면 질문처럼 뭔가 변화가 없는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네. 오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네. 나중 돼서 정말 줄기가 또 결과물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뭔가 교육 컨텐츠로 500만 원, 1000만 원 딱 벌었을 때 네. 슬럼프가 왔어요. 오, 네. 내가 원하는 돈이 아닌 거야. 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돈인 거야. 심지어 이런 돈을 벌었을 때 난 네. 망할 것 같은 거야. 1000만 원 벌어서 망할 네. 것 같은 거야. 네. 그 뒤로 진짜 1년 동안 오히려 더 깊이 책을 읽고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독서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최근 반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 작가가 되고 네. 5, 6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데 네.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다 뿌리 깊은 독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